그 남편분은 그 약간 회피 같은 방어 기제를 네, 많이 쓰세요. 이걸 잘 다루어낼 수 있을 만한 게 아닌 것 같아. 내 능력밖에 일인 것 같아. 이럴 때는 쓱 빠져버리시더라고요. 제가 매우 수동적으로 회피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뭐 약간 뒤로 빠져도 되는 어떤 상황도 있지만 배우자, 그리고 아이 문제, 그리고 부모님 문제는 회피한다고 뒤로 빠져 있는다고 해결이 되질 않죠. 네, 결국 그렇죠. 그렇게 잘못하면 더 나빠지죠 상황이. 네. 네.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. 맞아요. 네. 아이 유산했을 때 뭐 여자들은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힘들거든요.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. 나 사실 옆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그렇게 유능하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일을 나갈 수밖에 없었네. 되게 미안하다고, 당신 혼자 외로웠겠다고, 힘들었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네. 게 네, 진정성 있는 방법이거든요.